추모 학술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더위에 시달렸는데 그래도 한밤 자니까 아주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네요. 먼저 오늘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김혜곤 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강연자이신 한준호 전 경상북도 보직기념관 학예부장님, 박한 수원대학교 교수님, 또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김혜곤 관장님, 또 일부러 또 안동대학에서 오신 강윤전 선생님이 이 토론을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장재윤 동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 감사드립니다. 멀리 안동 대구 봉화 등 먼 거리를 불구하고 일송 선생의 순간 정신을 기리기 위해 새벽부터 바쁘신 중에서도 만사 제쳐두고 일송 선생의 순간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신 내빈여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늘은 특별히 1924년 11월 24일 만주 길림성 화전연에서 일송 선생의 주도로 정의부가 결성되어 금년이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4회 일송 김동삼 선생의 기념사업회 학술대회 제목을 일송 김동삼 선생의 정의부 조직 100주년 기념 강연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그 학술 강연회가 또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간을 관계상 내빈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일어서셔서 계시고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고 국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있겠습니다. 묵념 시작.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본회 기념사업회장 김경환 회장님께서 기념사가 개회사가 됐습니다. 사회에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추석이 지나도 아주 살인적인 무더위가 계속돼가지고 마치 여름이 영구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니 그래도 요 며칠 사이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야 제 계절을 찾으려 봤습니다. 한국의 10월은 기막히게 좋은 계절이며 한편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은 다릅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저 멀리 안동에서 대구에서 기타 여러 곳에서 먼 거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특별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리가 잘 아는 정혜창 전 법무부 장관께서 저희들의 행사에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왕림해 주셨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정 장관님께서는 평생도록 가장 유능하면서도 강력한 공직생활로 모든 후배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또 언급이 있었으면 김익원 우리 임시정부 기념관장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좋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데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시고 또 토론을 해주신 박환 교수님 또 장세원 교수님 또 강윤정 교수님 멀리 안동에서 왔습니다. 한준호 경북독립운동기념관 하계실장님 등 우리나라 독립운동 학계 아주 권위자들이신데 지난 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은 일성 김동삼 선생님께서 만주에서 정의부를 결성하신 지 꼭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은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의 날부터 바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만국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망하지 않고 그 이전부터 해오던 항일운동을 바로 독립운동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일성선생을 비롯한 영남일원의 독립운동 1세대들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대거 황량한 만주벌로 만주 땅으로 망명하여 경학사와 신흥학교 또 백서농장 한족회 서로군정서 등 한민족 자치조직 건설과 항일 무장투쟁에 용약 났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일성선생께서는 남만주 지역에 산재해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에 앞장섰으며 이를 위하여 대한통군부 또 대한통립을 거쳐서 고심 끝에 이룩한 결실이 바로 1924년의 정의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나가보시면 청계수로변에 조선건국으로부터 현대까지 연대순으로 매년 하나씩 역사적인 사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1924년도 석판에는 바로 정의부 조직이라는 다섯 글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의부가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열이 여실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월성 선생의 포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의부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포기하면서까지 만주 전역의 독립운동의 대통합, 즉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등 3부의 통합을 끈질기게 추진하였습니다. 뭐 이러한 천신만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시도는 완전히 결실을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끝담이 어린 정의부의 군대는 뒷날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에 전수되고 또 1931년 선생의 일경에 체포된 이후에도 지청천 장군 등 한국 독립당 군대의 주력이 되어가지고 중국군 일부와 연대까지 해가면서 1934년에 대전자령 전투 또 동명성 전투에서 일단의 일본군을 괴멸시키는 그런 전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지청천 장군은 그 후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서 광목군의 총사령관이 됨으로써 한국 독립군의 맥락이 여기까지 이어졌다고 못 볼 바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 1932년에 체포된 일송 선생의 독립운동은 이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마포 형무소에서의 옥중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형무소장으로부터 무릎을 꿇은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일송 선생은 1934년 어느 날 마포 형무소로 면회온 장남 정국씨에게 멀지 않은 죽음을 예고하는 듯 내가 죽을 이 감옥은 풀밭이나 산중에서 죽은 유명무명의 동지들을 생각하는 너무나 과분한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선생의 뜨거운 동지애와 애국심 그리고 고미한 인품을 실감하고 가슴이 먹먹해 지금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권위 있는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만주망명 전후 시기의 선생의 독립투쟁, 특히 정의부와 관련된 활동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다섯 분의 학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학술대의 실무를 준비해 주신 우리 기념사회 임원들께도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인사의 말씀에 가르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부러는 참 해주도 많으신데 이 저희 사업에 축사를 하는 곳이 제16대 대통령 실장을 역임하신 정혜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일송 김동서 선생을 존모하고 선생의 위대한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학술대회가 성황에 개최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념사회를 설립하여 눈부신 활동을 해오신 김경한 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위하여 준비와 진행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송 선생은 1878년 경북안동에서 출생, 1937년 마포형무소에서 옥사 수구하실 때까지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셨습니다. 일찍이 1907년 안동에서 젊은 일꾼의 양성을 위하여 협동중학교를 세웠으며 1910년 국권침탈로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1911년 만주로 망명, 경학사 설립, 백서농장 건립 등으로 제만동포의 농지개혁, 생활안정동호에 힘쓰는 한편 신흥강습소 설립으로 교육과 군대 양성, 그리고 부민단, 한족회 등 동포 자치기관을 조직하고 나아가 항일군사운동을 전개, 독립운동을 지휘하셨습니다. 선생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일은 당시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던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에 심혈을 기울이셔 지도적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922년 단일 독립운동단체 통일부 조직위원장 취임, 1923년 북경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 당시 의장으로 개조파, 창조파의 대립법을 조정하는 시도를 하셨으며 1925년 정의부를 조직하여 참모장에 취임하시고 1928년 정의부 대표 자격으로 김자진, 지청천, 현정경, 이극동과 두 차례 3부 통합회의를 진행하여 혁신회의 의장으로 민족유일당 제만족진의 중앙기부위원장에 취임,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내적인 모순점을 정리하면서 유일당 결성에 주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역사의 가정이 있을 수 없지만은 일송 선생의 이와 같은 통합 노력에 비추어 만약 일송 선생께서 옥사하지 않으시고 해방전국 당시에 근제하셨다면 좌우로 갈라져 대립하는 민심을 중용에 바탕하여 통합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분열과 정오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저는 이 기회를 빌려 애국 애족 독립운동으로 일관하시면서도 모순의 조정과 통합을 강조하신 일송 선생의 정신을 바르게 계승하고 실천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일송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이 제대로 현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논의가 없지 않지만 선생의 삶과 행정이 제대로 현창되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학술대회를 비롯 여러 가지 현장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반드시 일송 선생의 위대한 애국 정신은 천추 만세 빛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학술대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위대한 일송 정신의 실체를 확인하고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 현실 속에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기념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요 일부 순서는 마치고 바로 이어서 합술 강연회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지금 첫 발표는 이송 선생의 서간 방병 전후의 활동을 설명하는 발표입니다. 한국어 경부 공격분들과 전 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맞아 주십시오. 예, 소개받은 한준호입니다. 저는 따로 PPT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여기 그 준비된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일송 선생님 그 단독 사진하고 가족 사진을 2008년에 제가 안동에 당시 계셨던 김세명이란 분한테 그 사진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도 생각이 났고 그때 그분 댁을 방문했을 때 아마 김세명이란 분은 안 계셨고 그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소장하게 됐는지 그런 것도 여쭤본 기억도 있고 해서 오늘 이 발표가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일송 선생님의 이제 서강동 광명 전후 시기의 독립운동인데요. 일송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만명하기 전 이야기하고 이 만명 후의 이야기인데 이 지금까지도 일송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했었고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조명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아직까지도 자료가 많이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오늘 발표도 일단은 뭐 기존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세밀하게 아니면 독립운동에 대해서 보다 이제 심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 김동삼 선생님이 대신 그 부인 되시는 박순부 여사님의 집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김동삼 선생님 부인으로만 그리고 만주에 가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정도만 밝혀졌는데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추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년에 나라 빼앗기고 김동삼 선생님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만주로 가시는데 이 김동삼 선생님께서 도대체 언제쯤 이제 이 서간다로 망명했는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지 17페이지 혼인 및 경제 사항입니다. 김동삼은 이제 두 번을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배가 안동 분자리 강상임씨 김노창의 따님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일찍 사망을 하게 되자 이 박순부 이분하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박순부 같은 경우에는 김동삼이 서간도로 망명을 했을 때 이 가족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1950년에 결국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만주에서의 생활이 이 남편 김동삼을 위한 것이며 김동삼을 위한 것이 조국 광복을 위한 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 며느리인 이해동 여사의 해고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18쪽에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10분 쪽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동은 시어머니 박순부를 혁명가의 부인으로 손색이 없다고 또 시아버님께서 직업혁명가로 평생을 굳건해부 위하여 공을 세웠다면 그 속에는 그 시어머니인 박순부 목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이 회고록을 통해 이제 박순부의 삶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작 그 집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김동삼의 그 제적 뜬금과 의성 김씨 대동부에 보면은 아버지가 박재희 그리고 어머니가 이재우로 나 있고 1882년 10월 23일에 출생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가는 이제 반남 박씨입니다. 20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반남 박씨 가성공파 세부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박순바의 그의 가족 가문에 대해 기존보다 많은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조부가 박서수인데 자는 서웅 그리고 초명은 준수로 안동건 씨 그 권석희의 장녀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일남 일녀를 두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남자분 일남이 아버지인 이 박재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재희는 그 고성희 씨인 이재욱과 이제 혼인을 해서 6남매를 낳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셋째가 이 박순부였던 것입니다. 다음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박재희의 매형 김진기라는 분입니다. 이 김진기라는 분은 자가 강서, 호는 우하로 의성이 본관입니다. 근데 이제 그의 아버지가 백인재 김원수이고 특히 이제 형이 백화 김나락의 아버지인 우파 김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박순부 혼인 및 만주망명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이 혼을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대락은 그 안동 내한마 출신으로 협동학교에 안착과 학장의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는 1910년 일제에게 나를 빼앗기자 일가를 이끌고 만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인 자치단체를 조직하여 독립군 기지 건설에 텃밭이 되도록 지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박순부 집안의 세거지가 이제 안동임을 이번 기회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박응주를 시조로 하는 그 반남박 씨가 안동에 그 세거하게 된 것은 부세손 박숙이 15세기 중엽에 정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제 그의 둘째 아들인 박진과 후손들은 안동 왕면 가류리 뭐 일설에는 가구리에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하고 셋째가 이 저쪽 영주 무선 쪽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터를 잡고 이제 가문을 형성합니다. 특히 그 박진은 후진 양성을 위해 1973년 안동 이바면 천전 1위의 응곡서당을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서수의 중조부인 박혜원은 이 자녀 교육에 열성을 보여 내 아들이 모두 문장으로 명성이 있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더욱이 그 박순부의 아버지 박재희하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박서수 묘가 부세손인 박진묘소가 있는 이마면 천전이 선양에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쪽입니다. 이처럼 그 박순부의 가문은 그 15세기 중엽부터 안동에 세거하면서 혼맥과 한맥을 통해 성장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한마을의 김진기와 그 사돈을 맺은 것은 추후 김동삼과의 혼인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 박순무가 혁명가의 부인으로 만주망명에 함께하고 묵묵히 그 고난의 여자를 뱉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김동삼 집안의 경제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토지조사부를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1912년에서 14년에 작성된 그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이 김동삼 가족의 소유 토지는 총 2만 3천 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김동사 같은 경우에는 11,000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동생 김동만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000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보다는 그 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지는 이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기란, 임동, 임서, 임북, 동욱, 이면 내면에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면 내면에 이제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고 연도는 23년에서 14년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23쪽에 그 토지 현황을 제가 표로 작성을 했을 때 이 두 분이 갖고 있던 토지 양이 합치면은 한 23,000평 정도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건태는 내한마을에서 직접 토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사례로 이 김동삼과 김대라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벌써 만주로 가셨기 때문에 이 신고는 빠르면 12년이고요. 그 다음에 14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대신 이게 신고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말씀대로 만주로 이주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신 제출하거나 내한마을에서 아니면은 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김대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분 소유로 된 토지가 없더라고요. 아마 밑에 자녀분들 이름으로 토지를 다 이제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동삼, 김대라에게 소유 토지가 그 1919년에 감사한 원인도 이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그 토지가 준 원인이 아마 독립운동 관련된 자금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석주 이상용도 이 독립운동 자금을 그 마련하기 위해 13년의 아들 이중영을 국내로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24쪽에 국내 독립운동입니다. 국내 독립운동은 제가 그 협동학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뭐 신민회나 아니면 대한협회, 그다음에 대동청년회에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협동학교에서의 김동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동학교는 그 안동 이마면 천민 내한마을에 설립된 신식교육이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내한마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뭐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김동삼의 역할이 컸다는 거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인식은 김동삼, 김우병, 하종환과 학교 설립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힘을 합쳐 협동학교를 세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조입니다. 또 1909년 항성신문에는 유인식, 김우병, 김탱과 함께 김동삼을 협동학교 임원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더군다나 실제로 김동삼은 그 1909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변하셨던 분 집안이죠. 이 강상김 씨 후려당 문중의 지동손인 김기동에게 편지를 보내 1년간의 협동학교 운영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금 지원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910년 7월 그 의병들의 공격으로 협동학교 교감 김기수와 교사 안상덕 그리고 이제 서기 이정화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김기수는 이제 보성 전문학교 출신이었고요. 안상덕은 보성 중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안동 사회에 그 큰 충격을 줬는데요. 안동의 이상용, 유인식, 송식 등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이상용은 김기수, 안상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시를 지었고요. 송기식은 우리 대한 사람 중에 용기 있는 사람들은 무기를 들어 항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여겼지만 두 봉해에 있어서는 나라를 위해 죽은 우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며 애도를 하였습니다. 이 김동삼과 유인식의 그 충격은 더 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26쪽에 제가 인용한 유인식의 양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밑에입니다. 김동삼은 유인식과 같이 이를 수습하여 빠르게 이제 협동학교를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유인식은 그 학생 두 명과 함께 이 김기수 안성덕의 응구를 따라 대구를 거쳐 서울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제 그 양정우숙 졸업생 박태웅과 희문우숙 졸업생 이종환을 교사로 초빙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평양 숭실학교 졸업생인 김하정과 서북협사학교 졸업생 김천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교사로 자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동삼은 유인식과 상의하며 위계 놓였던 협동학교를 부활시켜 1911년 3월 제1회 졸업생을 배출시킵니다. 이는 그 김동삼이 협동학교 설립과 운영 등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립운동 단체 참여입니다. 이 국내 만주로 가시기 전에 국내 학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신민회, 대한협회, 그리고 이제 대동청년단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된 그 자료 확인들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먼저 신민회에 관련해서는 이 협동학교 설립이 그 신민회의 적정인 제안에 따라 고무된 것이라 보거나 회원, 그러니까 회원이 이간직이 이제 협동학교 교사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신민회 주요 회원인 이혜영, 이동용, 안창호 등이 다섯 개 학회와 교육을 진흥할 목적으로 김민회 협조했던 겁니다. 더욱이 이제 그 당시 유인식, 김우병, 하중앙은 이 교남교육회 창립 회원이었습니다. 또한 이 그 협동학교에서 이제 돌아가신 그 김기수 안상덕의 장례식이 이 기호 서북 교남 강동학회 공동 주관으로 치러졌고 이 교남교육회에서는 추도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8쪽에 다음으로는 대한협회 안동지회인데요. 안동지회는 이제 1909년 5월 5일날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회장의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선임이 되시고 여기 내한마을 인사로는 김영식, 김만식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식은 서기를, 김만식은 평의원을 맡습니다. 그래서 안동지회는 그 시국 강연을 개최하며 민권, 사회, 교육 등에 대해 개몽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자금을 모아 학교를 지원하는 등 안동에서 학교 설립 지원에 적적이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청년단입니다. 이 단체는 1909년에 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시 이제 단장이 남영우였고요. 부단장은 안희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김동삼 이분이 이제 단원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그 주도 인물들이 대동청년단 결성 이전에 그러니까 신민회라든가 교남교육회, 달성친목회 등에서 활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가 그 김동삼의 국내 독립운동 단체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세 파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결국에는 이와 관련해서는 저도 그 김호원 같은 경우에는 협박교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펼쳐진 교육 구분동이 아니라 신민회나 대동청년과 연계된 전국적인 그러니까 결국에 좀 확장돼서 이걸 봐야지만 이제 좀 그 이 성격이나 아니면 활동을 좀 살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김동삼이 서울과 안동 그리고 대구를 포함한 영남 지역 인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교육 부흥론을 벌였다는 뜻이기도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해야지만 이 그 김동삼에 대해서 이 당시 국내 독립단체 참여 관련해서 좀 더 규명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에 네 번째 이제 그 서관도 망명과 독립운동 기지 건설입니다. 먼저 망명 시기입니다. 이 김동삼의 서관도 망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1911년과 12년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11년은 뭐 이제 김대라, 이상용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주로 망명한 시기였고요. 1912년은 그 5월 27일 날 그 김동삼이 그 함리하에 있는 김대라 집에 묵었다는 그 기록에 의거해서 이 12년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김동삼이 국내에서 언제 출발했는가 이것이 기준까지는 잘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김동삼은 그
그 1910년에 그 김만시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 김만시와 함께 이제 만주를 조사를 다녀올 정도로 이 만주 망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일단은 29쪽에 이제 자료 1부터 그다음에 30쪽에 자료 2, 그다음에 자료 3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4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백할기 내용이었고요. 이 자료 1과 2는 제가 이제 새롭게 찾았던 자료입니다. 30쪽 밑입니다. 이 자료 1과 2는 안동의 그 유장식이라는 분이 1912년 3월 30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울을 여행하고 있을 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김해식이란 분도, 유해식이란 분도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1896년 안동을 지인이라서 때 서기로 활약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3은 백하 김대락의 일기로, 일기는 그 1911년 1월부터 그 13년 12월 말까지 날짜별로 기록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이 자료들은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김동산의 서반동 망명이 1912년 4월에서 5월이라는 사실입니다. 김동산은 이 일기를 통해 봤을 때 4월 5일 서울에서 유장식, 유동적, 정연모 등과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6일 이 유장식에게 편지를 남기고 서반도로 항합니다. 그리고 이어 이제 5월 17일 김동삼은 이 통화연 함리에 있는 김대락의 집에서 이틀을 머물다가 5월 29일에 이 김우식, 김우현, 김우팔 등과 함께 통화연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그러면 이분은 왜 이 12년 4월에 갔을까? 이거를 저도 이제 궁금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 당시 이제 협도학교 운영 문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대락 선생도 만주로 가시고 동사 유인식도 백하 일기에 보면은 1912년 2월달에 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동학교가 이맘면 천전리에서 이 임동면 수공리의 정제정표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912년 10월 27일날 다시 개학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 협동학교를 운영할 적임자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기 한 것 때문에 이 김동삼의 서반동 망명이 이쯤이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이제 이 서행일록에 언급된 분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유동전의 인동면 수공리 출신으로 1920년대 안동청년회 그 다음에 조선노동공제 안동지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현모는 기란면 현아리 출신으로 협동학교를 졸업한 후에 1927년 신간의 안동지의 초대 부회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유진아는 1911년 3월 협동학교 제1회 졸업생이자 졸업한 이후에는 협동학교 교사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 언급된 분들도 같이 그 만주로 가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은 이 김동삼과의 이제 전송을 위해서 서울까지 갔던 건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지만 이 이후에 이제 활동을 봤을 때는 그 후자에, 그러니까 안동에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남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김동삼의 서반동 망명은 1910년 4월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학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던 유장식, 유해식, 유동적, 정현모, 유시자 등이 그를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서반도의 망명은 독립운동 지지를 거두는 큰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김동삼을 비롯한 안동의 혁신 유림들이 주도적으로 신민화 같이 실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독립군 기지 개척입니다. 이 김동삼 선생님이 1910년 4월 이제 서반도로 망명한 이후에 이 동포사회를 만들고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 힘쓰는데요. 이러한 그 10년대의 활동은 이제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부민당, 백선운영 등으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그 자료를 찾는다고 찾았지만 이 기존에서 이제 이걸 넘어서는 자료를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해서
기존에 있던 내용을 정리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경학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초대 사장의 석주 이상용이, 교무부장의 유인식이, 그리고 이 김동삼은 그러니까 조직과 선전을 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맡은 시기는 1912년 봄에 망명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명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 보면은 이 경학사의 성무부장으로도 활동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신흥문학학교는 김동삼이 그 신흥학교의 사무원이라는 일체측 기록이 있고요. 1912년에는 그 당시 학생 두 명에게 내복, 군복 같은 피복을 구해서 지급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 그 편지 관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1940년 6월 27일자 신흥본부에서도 이 신흥문학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학사가 이제 해체된 이후에 부민당이 조직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허영이란 분이 그 초대 총장일 때 김동삼은 부단장, 그리고 이제 이탁이 총장일 때는 이제 의사 부장을 맡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그 아마 작년에 박하 선생님이 그 발표를 하셨던 건데, 여기에 이제 생기회사에도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생기회사는 그 인업 모집과 군자금 모금 및 독립운동 선전을 위해 부민단에서 운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914년에는 김동삼이 백선농주로, 백선농장 장유로 활약했던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정리된 이 김동삼의 1910년대 만주에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좀 찾았던 거는 이 신흥무관학교 관련해서 이 윤치구 그 사망 사건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독립운동사라든가 독립운동사 자료집에 그 내용이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 당시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지냈던 원병사 선생님의 해고록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35쪽입니다. 이 사건은 그 1919년 7월 신흥학교의 교감 윤기섭, 교관 박장섭 등과 학생 수명이 마작단 야간 습격으로 납치된 직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19년 8월쯤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윤치욱이라는 분은 한미아 신흥학교 졸업생이었고, 이 8월에 고산자 신흥학교 학생인 허함, 김천수 등에 의해 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일체측 자료에 의하면 구타한 학생들이 윤치욱에게 왜 여행을 하는지 용무를 물었는데, 이 불순하다고 하여 이 밀정 혐의로 이 고산재에 있는 신흥학교 교무리실에서 이 윤치국을 부타해서 윤치국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 이 학생들의 사기는 저하되었고, 이 더군다나 피해자 측이 그 극단적인 폭력으로 보복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신흥학교에는 커다란 위기를 처하게 되는데, 이 당시 이제 한족회의 서무장이었던 김동삼과 이 한무과장이었던 양규엽, 이 두 분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크게 확대되지 않는 범위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6쪽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매진말의 그 두 번째 자료입니다. 제가 이번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좀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밝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기존의 사실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그 김동삼 부인 박승규 집안을 좀 세밀하게 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이 15세기 중엽에 안동에 정착하고, 그리고 학민과 홍매를 통해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내한마을의 의성김 씨와 혼인으로 이 끈끈한 유대 관계와 학생 면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그 흑동학교를 중요한 김동수의 국내 활동은 이
기존의 평가처럼 좀 넓게 광범위하게 봤을 때 좀 더 조롱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이 자료 부족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김동사업에 대해 자료를 찾기가 그 기념사업회에서도 저도 이제 제공된 그 자료를 받았는데 이 국내 활동이라든가 1910년대 관련된 자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대보다는요. 그랬을 때 이런 자료 부족 관련해서 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그 관련 인물의 이 문집이나 일기 등이 발굴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국영으로 됐을 때 그 또 이 김동삼의 그 활동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록으로 이 아까 그 유장희란 분 서행일록에 이 김동삼의 이 서반도 망명에 대한 그 자료 이야기가 있다면은 이 농포 유영이 관련된 그 일기에는 이분이 이제 붙잡히셨을 때에 또 단식했던 것 그리고 돌아가셨던 그런 것들도 이 일기에 나와 있어서 부록으로 제가 실어놨습니다. 예, 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앞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송세의 서도 방문 전 시기를 제대로 조명이 안 된다는 늘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그 정말 상당한 부분이 해결됐다고 보고 여러분 저 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더 드립니다. 이어서 그러면 그 패널에 지그가 있겠습니다. 강윤정 교수님께서 나와서 이 소감과 문제점을 간략히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안동대학교 사학과의 강윤정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최대 15분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을 좋아해서 12분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 그 토론문은 뭐 토론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소감에 비슷한 건데요. 30분 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번 그 일송 김동삼의 서반도 망명 조문식이 독립운동이라는 주제 아래 그 일송 김동삼의 국내에서 활동 그리고 서반도 망명 직후 활동을 조명한 이 한준호 선생님의 이 글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던 측면에서 좀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제 이 글은 강연의 글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같이 연구를 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연구가 조금 더 보완이 된다라면 망명 전 혹은 1910년대 일송 선생님의 활동이 많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2장 혼인과 경제 상황에서는 부인 박순구의 집안 그리고 일송 김동삼 일가의 경제 상황을 좀 새롭게 밝힌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공반은 지역 그 공동체 사회에서 일송 김동삼 일가의 관계망을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마을 내의 공반 관계를 좀 더 분석한다라면 추후 일송 김동삼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공반 관계 그리고 독립운동 공동체 사회 사적 배경을 좀 밝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토지 조사부를 근거로 일송 일가의 그 1912년에서 14년 사이, 그 13년에서 14년 사이에 그 신고된 토지 상황을 좀 밝혀냈습니다. 다만
만주망명 이후에 일송일가의 경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이제 보신 자료가 있다라면 추후에 토론 시간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3장 국내 독립운동에서는 협동학교에서의 역할, 독립운동 단체 참여로 나누어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다만 추후에 이 교남교육회와 교남교육회에서 대동청년단으로 이어지는 뭐 이어진다기보다는 대동청년단 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본 한 자료에는 의병의 협동학교 피습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문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운데 1910년 7월 26일에 개최되었던 연설회에서 연사로 나섰던 이 남경호는 교남교육회에서 파견했던 양재교육가 두 명, 그리고 임시 출동한 교사 한 분, 그리고 임현읍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네 분이 협동학교를 위해서 침식을 잊어가면서 진력을 다한 결과는 저들 완미한 폭도에 독인이 쓰러지게 되니 실로 비통의 극의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봐서도 사실상 그 협동학교 교사 파견이나 교육은 이 교남교육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고, 그리고 파견되었던 교사들은 주로 이 보강학교 혹은 보성 출신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교남교육회와 대동청년단으로 관계했던 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한다면 일성 선생님의 위치가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준호 선생님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협동학교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 하나를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일송 김동삼생과 관련해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장의 서반도 망명 시기는 뒷부분은 이제 기존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 그 기존 연구가 정리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언급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송 김동삼의 제자라든가 그러니까 협동학교 출신들의 망명 시기는 1912년으로 보는 것이 오늘 뭐 연구도 그렇고 명확해져 보입니다. 동산 유인식이나 그의 제자였던 이원일 역시 그 백하일기에 등장하는 시기는 12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왜 협동학교가 12년 가을에 내한마을을 떠나서 이전을 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 협동학교를 운영했고 혹은 졸업을 했거나 하는 분들의 이 만주망명 시기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면 대동 청년단을 포함해서 좀 부족한 자료에 공백을 좀 메울 수 있고,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을 그동안 좀 개별자적으로 연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죠.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를 드러내면 일송 선생님 역시 그 위치가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만주 그 초기 만주 그 만주에서의 초기 활동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어느 공간에 머물렀나라는 것을 조금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제 정부 문건이 됐든 아니면 백화일기라든가 이런 그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남긴 자료가 됐든 어느 시점에 어느 공간에 머물렀는지를 추적해낸다면 사실 어느 정도의 그 정황적인 활동 계략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일송 김동삼 생과 관련해서는 신흥학원 안에서 활동했다라는 자료가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1912년에 경학사가 어려워지면서 이분들이 그 흩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특히
이 신흥하부당은 사범포 대화사의 임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일기에 보면 일성은 그 대화사에 머물고 있어요. 머물거나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흥하부당에 그 관여하지 않고 백서농장의 장주가 바로 되었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이 공간을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경학사, 부민당, 한족회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고 보는데, 사실은 석주생님의 글을 보면 분치라고 표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의 이 허역 같은 분은 왜 부민당을 조직했는데 오지 않고 한 군데 오지 않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석주생님은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것은 일종의 분치고 모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이제 그래서 이 특히 이 일성생과 관련해서는 이 부민당보다도 사실 이 공리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부민당으로 가기 전에 이런 분치의 시기가 있다라면 그 사이에 이 사실 공리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그 단체다라고 저는 좀 봐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공간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분석을 한다면 추후에 조금 공백이 메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글이 사실 만주 망명 이후 초기 시기로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19년까지 갔어요. 이제 그렇다면 19년 4월에 임시정부 의정원 참여 관련 기록들이라든가 서로군정서 한족회 관련된 것들도 좀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번 그 글은 상당히 좀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발굴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켰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학자들이 분이 계셔서 사실과 진실을 우리 모세한테 정말 대모임이 됐습니다. 방금 이 펜을 지르고 김성태를 포함해서 남대 사실을 진실 밝히는데 촉진되어야 되리라고 그랬고, 박수는 대체 주십시오. 저기 첫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분간 아까 그 서로 나누지 못했던 환담을 하시고 하시기도 갔다 오시고, 지금 시간이 3시 11분인데요. 3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두 번째 발표가 마지막 발표입니다.